국내에 이 스테이블 코인만 깊게 다룬 책이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진짜요? 단 한 권도 없고 이 책이 국내 최초예요. 과장이 아니고 진짜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상자산 시장이 지루할 틈이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정말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머니. 자, 1월의 마지막 날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상장되는 과정을 거쳤고 또 그와 함께 이더리움의 해가 올해의 주요 테마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코인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전망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책을 출판하신 박예신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제가 이제 박예신 작가님을 인터넷이나 SNS 같은 데 많이 뵙고 이제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상자산 업계로 오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리 찾아도 네.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너무 인사이트가 좋으셔갖고 제가 모시게 됐거든요. 네. 일단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국내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저서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출간한 박예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외신기자, 미군부대 외신기자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서 2016년경에 블록체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8년에 블록체인 업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한 미디어에서 기자로 활동하다가 그 이후에는 미국계 테크 미디어 기자로 활동했고 현재는 웹3 스타트업들을 위한 이제 홍보 마케팅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면은 이 책 보이시죠?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정확히 이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제목에다 딱 담은 것 같아요. 네. 저 궁금한 게 스테이블 코인을 주제로 책을 내셨는데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뭐 하다못해 도지코인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스테이블이냐? 일단은 이제 국내에 이 스테이블 코인만 깊게 다룬 책이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진짜요? 단 한 권도 없고 이 책이 국내 최초예요. 과장이 아니고 진짜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제가 뭐 작가이기 이전에 업계 종사자로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기능이나 뭐 구조 뭐 역할,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논란도 많지만 돈을 혁신할 수 있는 되게 유망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찬찬히 얘기를 풀어 나가겠지만 이게 어떤 스테이블 코인도 하나의 이제 기술인데 기술이란 건 이제 양면성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이 기술을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또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적어도 한국에서는 좀 약간 사기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잘 통제하고 잘 규제하기만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망한 가상자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서 책을 쓰는 것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 달변이시네요. 네, 아닙니다. 책 소개를 함께 네. 동시에 해주시니까 네. 제가 또 따로 광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름 자체를 솔직히 말해서 대중분들께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심지어 뭐 뉴스를 찾아봐도 스테이블 코인을 뭐 KBS에서 언급하지도 않고 조선일보는 뭐 경제 섹션에 정말 조그맣게 가끔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앞서서 투자 관련된 콘텐츠 쪽으로 이제 오신 거잖아요.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전직 기자신데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하다못해 조각 투자도 있고 정말 투자할 건건은 많아요. 근데 왜 이 가상자산을 왜 굳이 선택을 했습니까? 일단 가상자산 시장을 오래 봐왔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자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가상자산을 주제로 한 책을 쓰겠다고 결심을 한 거기도 하죠.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요. 주식 투자야 뭐 오래 해왔고 채권 같은 경우는 회사채 매매도 해봤고 부동산이야 뭐 이 집 저 집 미사를 하면서 나름의 또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있지만 그래도 오래 봐왔으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이거
이걸 가지고 책을 쓰면은 적어도 제가 자신감 있게 책을 쓸 수 있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든 거죠. 그래서 이 가상자산을 주제로 책을 쓴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저는 가상자산 시장이 지루할 틈이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정말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말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정말 매 순간 짜릿합니다. 매 순간 짜릿해서 저 하루에도 여러 번씩 돈 삭제와 돈 복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또 굉장히 이슈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공부할 것도 많고 팔로우 해야 될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문물,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면은 정말 가상자산만큼, 가상자산 시장만큼 재밌는 분야가 없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짜릿하니까 일단 네. 내가 제일 잘 알고 그렇죠. 또 틈새 시장이기도 하고 정말 재밌습니다. 매일매일이 모험하는 기분. 요즘은 그럼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요즘요? 요즘은 이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 ETF가 현물 ETF가 승인 될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 진짜요? 근데 승인이 딱 되어버리니까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되어버리니까 저는 좀 사실 놀란 부분이 좀 있죠. 뭐 자세한 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얘기 잠깐 예. 뒤에 해볼 텐데 예. 일단은 뭐 투자 많이 하십니까? 투자 많이 하죠. 짜릿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당연히 투자하시겠구나라는 예. 생각하는데 보통 뭐에 넣고 계세요? 이게 약간 시점이 좀 다른데요. 이제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제가 좀 다릅니다. 얼마나 과거예요? 과거 한 20대 때. 20대 때. 지금 30대입니다. 네. 참고로 믿지 못하시겠지만 이제 그가 20대 때 혈기가 넘치고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는 막 이제 좀 도박성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잡코인도 투자도 많이 하고 뭐 ICO도 참여하고 무지성 매매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랬다가 돈을 많이 날렸죠. 많이 날렸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공부 없이 투자하면은 무조건 실패하고 공부를 하고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재단이라든지 뭐 고래라든지 뭐 투자사라든지 그런 여러 주요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유망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알트코인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물리기 십상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현재는 좀 많이 보수적으로 변했어요. 보수적으로 변하면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다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투자를 잘 안 하고요. 요즘은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뭐 알트코인 말씀하셨지만 알트코인의 특징이 변인 통제가 내가 할 수 없다. 그렇죠. 그게 있잖아요. 남이 뭘 해버리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특징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이제 크립토 시장 자체에 대한 투자적인 매력도 분명히 약간 뭐 매일매일 짜릿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른 거랑 했을 때 조금 더 해볼 만한 매력이 있다라고 느낀 부분이 좀 있어요. 저는 이 크립토 시장의 매력을 비효율성이란 단어로 딱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효율성. 비효율성. 그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효율성과 비효율성의 개념을 보면은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가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있다라는 개념을 이제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반면 크립토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의 그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또 영어 자료를 보고 어떤 인사이트를 축적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게 투자 수익률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만큼은 아직까지 노력하는 것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도 투자를 제가 오래 했으니까 나름 또 할 말이 좀 많은데 뭐 상장사 기업이 이게 발행한 주식 같은 경우는 관련된 정보를 이제 공시 제도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고 그렇죠. 내부자들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해서 매매했다가 이거 법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규제 속에 있잖아요. 그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알파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주식 시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크립토 시장에서는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듣기엔 약간 발상의 전환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제 주식 시장을 기본으로 놓고 생각을 하니까 정보가 비대칭적이면 안 된다. 그리고 비대칭은 죄악시되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크립토는 오히려 비대칭하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얻기 좋은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개인이 노력을 해서 정보와 어떤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발굴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한다 해서 그게 반드시 수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겠으나 여전히 그런 여지가 다른 전통 자산시장에 비해서는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 대해서 포커스를 준다면 충분히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예. 저도 일정 부분 많이 동의하는 예.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데 2023년에 상당한 규제의 시장을 목격하시고 변화도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해 직전에는 FTX라는 큰 거래소가 침몰하고 막 부도가 나고 루나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23년, 24년이 됐어요. 그러자마자 되자마자 비트코인 ETF가 스윙이 났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작가님이 생각하는 올해 2024년에 크립토 시장의 주요 키워드 어떤 테마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거긴 한데 크게 이제 ETF 승인과 그리고 반감기 그리고 미국 대선 이 세 가지가 이제 2024년을 관통하는 이제 주요 가상자산의 키워드라고 얘기하는 생각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ETF 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역사적 사건이라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업계 종사자이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SEC가 승인해 줄 거로 사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어떤 테크니컬한 이슈가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SEC가 아직까지는 승인해 줄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지만 특히 게리 겐슬러가 예, 게리 겐슬러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승인을 해버렸네. 예. 저도 사실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ETF가 승인되면서 어떤 의미가 있냐? 비트코인은 가치 없는 데이터 조각에 불과하다라며 욕하던 사람들한테 일침을 날린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SEC 승인 이후에 가격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면서 야 승인되면은 가격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6천만원 7천만원 안 가? 라면서 커뮤니티 사람들이 막 이제 원성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뭐 GBTC의 뭐 판매 압력 때문이다 등등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승인되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들어온 것이니까요. 네. 네, 물론 ETF가 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기관 자금이 와장창 들어오느냐 그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이 기관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보수적이고 이 기관 투자자 다시 말해서 펀드 매니저들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회사 돈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왕창 사지는 않는단 말이죠. 자기 돈이 아니니까 이 넣었다가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했다가 수익률 나쁘게 나오면은 자기 월급 인센티브 못 받잖아요. 일단 제가. 간을 보겠죠. 네, 간을 보기 때문에 먼저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이 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돈이 들어올 것 같진 않지만 서서히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점에서 ETF, 이 현물 ETF 승인이 되게 첫 번째 주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반감기죠. 사실 이 반감기라는 키워드는 제가 항상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지난 반감기 때도 항상 그랬는데 이 반감기가 오고 나면 가격이 이번에 올라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커뮤니티에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공급이 반감기 이후에 줄어들면은 가격은 올라가지 않느냐,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당연하다. 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고 소위 말한 또 지정학적 위기 있지 않습니까? 뭐 전쟁 일어나고 부자들은 자기의 자산을 중국 부자들이 특히 자기 자산을 비트코인을 바꿔가지고 유출하려고 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반면으로는 이제 좀 테크니컬한 분석이죠. 반감기가 오고 나면은 채굴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그만큼 상승해주지 못하면은 채굴업자들이 이제 수익성이 안 날 것이고 그 수익성이 안 나는데 계속 채굴기를 돌리면은 이제 적자가 나니까 손해니까. 채굴기를 끌 것이다. 예. 끄면은 해시레이트 낮아지고 낮아지면 보안이 약해지고 보안이 약해지면 해킹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비트코인 들고 있던 사람들이 패닉스를 하면은 가격이 되려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모른다 모른다 이 반감기 이후가 되어 봐야 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주목해 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국 대선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 대선이 비트코인 가격에 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크립토 업계에 있어서 이 미국 대선이라는 게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을 때는 이제 후보자들이 열심히 이제 유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선거 자금도 끌어모으고
표심도 획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거라고 하는 것에 돈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인 자금으로 충당을 할 수 없어요. 그 돈이 많이 고여 있는 업계 사람들의 이제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니즈를 업계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로비 활동을 통해 가지고 로비스트를 고용합니다. 예. 업계 관계자들이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이제 자기 업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내줄 만한 정치인들한테 돈을 제공해 줍니다. 합법이죠. 네, 합법입니다. 로비사업은 합법인데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후보자들도 크립토 생태계를 그냥 도외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좀 반발심을 줄 수 있을 만한 정책을 얘기했다가 얘네들이 표심 안 주고 서포트 안 해주면 그만큼 손해잖아요. 정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도 아마 크립토에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내놓는 정치인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현재 이게 미국 대선의 양강 구도로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3의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있습니다. 케네디가의 자손인데 그분이 이제 제3의 후보로 지금 아주 떠오르고 있어요. 예. 지지율이 22%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분이 또 비트코인에 아주 친화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업계 크립토 업계 사람들이 좀 로비를 해 가지고 비트코인 산업 크립토 산업에 조금 우호적인 정책을 정치인들로 하여금 내달라면서 유도를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봤을 때 올해는 뭔가 비트코인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이 이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과 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네. 대결이 사실상 확정이 되어가는 분위기인데 네. 연초부터 네. 만약에 둘이 붙는다고 생각을 하면 네. 작가님은 누가 붙는 게 가상자산 업계에는 좋아요? 아,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바이든보다는 그래도 트럼프가 트럼프가 좀 낫지 않을까? 사실 누가 더 낫다라고 말하기 딱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 트럼프도 원래는 네. 이제 코인을 극혐하는 네. 진짜 돈주의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조금 낮은 상황이긴 해요. 네. 공화당이 확실히 코인 쪽에 친화적이고, 네, 친화적이고 그리고 트럼프도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법원 출석하고 이제 뭐 경찰 검찰 조사 받을 때도 머그샷을 NFT를 발행하고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태세 전환을 네. 했는데 네. 민주당 조 바이든 쪽에는 게리 겐슬러가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 사람 때문에라도 지지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조금이나마 더 가상자산 시장에 우호적인 어떤 가능성을 부여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면 네.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는 우호적일 수 있는데 네. 세상에는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런 걱정을 네. 한번 해보면서 네. 이렇게 그러면은 첫 번째 ETF 승인 네. 일단 결정이 났고 세상에 이제 펀드 플로어가 들어오겠지만 이제 예시를 제가 잠깐 들자면 쓰나미가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서서히 밀물은 들어올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이 정도. 네. 그다음에 반감기 4월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대선 이렇게 한번 해볼 텐데 미국 대선이 거의 약간 월드컵급으로 네. 좀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예. 이제 금리 인하가 네. 이제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는 솔직히 인하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금리가 인하될 것 같고 금리 인하는 또 유동성의 공급과도 연관이 있기 그럼요. 때문에 크립토 시장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네. 최근에 이제 페드워치를 네. 보면은 3월로 인하 전망이 있다가 네. 확률이 확 내려가서 네. 하반기로 이제 조금 전망이 흘러갔기 때문에 확실히 시장들이 하반기가 되면 풀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호재 한번 말씀 주셨는데 그래요. 일단은 비트코인부터 보겠습니다. 2024년 되자마자 1월 비트코인의 시간을 맞이를 했습니다. 네. 정말 난리였어요. 난리였죠. 네. 새벽까지 막 그렇게 많은 분들이 깨서 저희 홈페이지 기사를 클릭하시는 건 전 처음 봤거든요. 그래요? 홈페이지 다운됐었어요. 오, 정말요? 네, 저희 먹통이 되게 짧게 됐었지만 저희 이제 블록미디어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ETF 승인이 됐냐 안 됐냐 된 거냐 왜냐면 그 전날에 해킹 사건이 있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과열됐었는데 네. 승인이 되고 지금 저희 녹화날 기준으로 13거래일이 됐습니다. 승인이 됐어요. 네.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가치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하나의 클래스로 공식 인정을 받은 거죠. 예. 굉장히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금융시장의 주류로 이게 격상이 된 거니까 자산운용사들이 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호재가 될 것 같다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떨어졌지만 예, 그리고 지금 다 회복을 하고 있죠.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아침 보니까 거의 5,900 업비트에서 5,900만 원 후반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번 이 ETF 현물 승인이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건 확실하다. 다만 우리가 이 비트코인의 가치적인 측면을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따져보자는 건데 왜 그러야 하냐고 하냐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할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결국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를 기준으로 그 기준이 그대로 충족되고 있으면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뉴얼대로 네, 비트코인 백서에서 분명히 비트코인은 무엇이다? 중개자 없이 P2P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전자화폐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예. 중개자 없이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전자화폐다 라고 되어 있는데 P2P 화폐다. 네, 근데 자산운용사가 ETF를 만들고 그거를 금융사 플랫폼을 통해서 금융상품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다는 거는 중개자가 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P2P 거래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전자화폐도 아니죠.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이니까 사실 그럼. 이 자체는 비트코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ETF가 승인된 게 가격적 측면에서는 이제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과연 사토시 나카모토가 최초에 의도했던 바대로 비트코인이 동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탈중앙화, 탈중앙성을 조금 훼손할 수 있는 여지는 생겨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은 투자 자산으로서의 이제 가능성은 오케이. 하지만 이 P2P 전자화폐로서의 역할은 축소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 이게 네. 논란이기도 한데 네, 네. 이게 수순이기도 하면서 참 생각거리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게 탄생될 때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월가 시위를 토대로 이제 세상에 중앙화된 금융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자 네. 이런 시위를 하면서 그 안에서 백서가 나오고 뭐 그런 분위기로 P2P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블랙락 같은 이제 1경원 이상을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들이 이걸 가지고 ETF를 만들었어요. 주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탈중앙화는 개나 줘라 이렇게 된 건데 네. 여기에는 동조하는 편이세요? 어쩔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으세요? 어느 정도는 이제 비트코인이 좀 더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자산운용사들이 끼어서 그들이 직접 좀 대신 마케팅도 해주고 홍보도 네. 해주면서 투자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그 어떤 그거를 개발했던 사토시 나카모토의 원래의 의도가 제대로 조금 살아남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제 비트맥시라고 부르시는 네. 분들, 부르는 분들 네. 정말 비트코인을 사랑하고 네. 비트코인 정신을 설계도대로 이제 추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ETF에 굉장히 극렬한 네. 저항감이 있으신 것도 네. 확인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도 강물은 흐른다. 강물 흐른다. 네. 바다로 흐른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그냥 대세다. 네. 뭐 그런 상황이기도 네. 합니다.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비트코인 ETF는 이제 우리가 아는 진짜 큰 피델리티, 블랙락, 인베스코 이런 데 사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게 편의성이 넓어졌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 자체의 규모에 압박당하는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 우리는 기존에는 이제 현물은 코인 거래소 가서 그냥 돈 넣고 그냥 사토시 단위로 에. 그냥 사면 되는데 에. 이제는 뭔가 엄청 큰 회사와 맞닥뜨리는 그 기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ETF가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만 탄생을 했어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많은 전문가 분들이나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 미래에셋증권의 매니저님이 나오셨을 때도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승인해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하셨으니만큼 네. 시장은
강물이 흐른다. 네. 이렇게 갈 거거든요. 네. 그럼 산업군 전체, 크립토 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ETF의 출현이라는 것이 어떤 모양새로 바뀌어 갈 것인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자산운용사들이 제가 앞서 이 ETF,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는데 조금 보수적일 수 있다고 하였으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에 자금이 흘러 들어올 것은 확실한 부분이긴 한데 이 주요 글로벌 운용사들 중에서 비트코인의 이 수익률에 관심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활발한 마케팅을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열심히 홍보하고 그것의 가치를 설파하다 보면은 이제 고객들도 하나 둘씩 마음을 열면서 이거 한번 투자해 볼 만하겠는데 싶어서 열심히 또 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일반 고객들의 자금을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모아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1%씩만 사기만 해도 가격 상승에 엄청난 호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비트코인의 인지도는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비트코인 인지도가 아주 높아지면서 점점 더 비트코인 쏠림 현상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ETF라는 금융상품을 통해 가지고 거래되지 않는 다른 알트코인들은 조금 더 소외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이렇게 지금 금융상품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이 그걸 기점으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사실 향방은 잘 모르겠으나 저는 그냥 이 가상자산 업계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이 ETF 현물 승인이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대대적인 확장으로 이어지기를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비트코인 ETF 나왔잖아요. 다음 타겟은 이더리움 ETF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만약에 이더리움 ETF가 되면 그럼 이더리움이라는 알트코인의 아이콘을 기준으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ETF나 증권 상품화를 시도를 할 텐데 그럼 시장이 진짜 커진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호재가 있겠죠.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뭐 기대가 되는, 특히 홍콩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온갖까지 크립토를 ETF를 할 방안을 찾고 이제 그걸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잘하면 되겠다. 네, 맞아요. 이런 생각 좀 한국 좀 금융 당국 관계자 여러분들 힘 좀 써주십시오. 네, 이제 박예신 작가님이 많이 힘 좀 써주세요. 저는 아직 미약한 존재라서. 저랑 같이 이제 여의도 금융감독원 가서 현수막 들고 시위하는 거.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